그럼 유주 씨. 네. 유주 씨는 좀 충격적이었던 거 본인 생각했을 때. 네, 저는 오늘부터 우리는 때 앞에 찜틀 안무가 나오는데 그래. 사실 그게 좀 저희가 장난치다가 픽스가 된 안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밑으로 막 기어다니면서 놀다가 하라고 이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네네. 문제는 이제 제가 밑으로 들어가면 앉아있는 상태인데 네. 그 상태에서 몇 초 만에 얼른 일어나서 바로 노래를 하면서 안무를 시작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이거 라이브를 가능할까 네, 너무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뭐 많이 하다 보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눈 감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네, 그거 한번 볼게요. 그게 동작을 인간 띠틀 같은 네, 느낌인 네, 네. 거죠. 이제 예린 엄지가 숙이고 예린 언니가 넘는 것과 동시에 제가 밑으로 다리 찢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동작이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날 향한 설레임을 오늘부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얘들아 멈춰봐. 잠깐만. 네. 감독님 지금 뭐가 하나 밑으로 쑥 지나갔어요. 지금 잡으셨어요 이거를? 요거. 그럼 옆으로 보고. 옆으로 한번 해볼까요?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날랑한 설레임을 오늘부터 우리는 됐어 네. 아니 오늘 무슨 진기명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KBS